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미 어워즈. 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워낙 익숙한 이름이지만 조금 낯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음악계에 미치는 영향력, 그래미 어워즈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요? 네, 올해로 62회를 맞은 그래미 어워드는 전미 레코드 예술 산업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인데요. 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또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서 영화계로 따지면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2020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펼쳤는데요. BTS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예. 한국은 물론 그래미 어워드에서 아시아 최초의 공연자입니다. 오늘 방탄소년단은 빌리 레이 사이러스, 메이슨 렌지 등과 함께 래퍼 릴 나스의 특별 무대인 올드타운 로드 올스타즈의 콜라보 무대를 꾸몄는데요. 방탄소년단 RM은 이미 지난해 7월 릴 나스의 서울타운 로드를 이제 협업한 바 있죠. 예. 사실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분량이 좀 많이 아쉬웠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도 보여줬고 또 신나는 무대를 선보여서 환호를 얻었습니다. 이미 또뭐 방탄소년단 하면 최초, 최고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한국인 최초로 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권위 있는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했다는 게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작년에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에 공식 초청돼서 시상식의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당시 베스트 R&B 앨범 부문을 시상했는데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겼었거든요. 네.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내년에는 꼭 공연을 하겠다라고 그런 다짐, 어떤 바람을 보였는데 그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마이너 기획사에서 작게 시작한 BTS의 세계적인 성공 스토리 또 도전기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가수들에게 꿈의 무대인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한 사실이나 모습도 전 세계 팬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TS는 다음 달 앨범을 발매하면서 다시 한번 4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지금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꼭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지명되기를 바랍니다. 네, BTS 팬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자랑스러울 만한 소식이지만 오늘 뜻밖에도 비보가 있었어요. 네.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추락 소식이 있으면서 이제 오늘 BTS의 무대가 열렸던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좀 이어졌다고 얘기가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년간 코트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던 NBA의 전설이죠. Yeah. LA 레이커스 소속이었던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딸과 함께 전용 헬기를 타고 가다가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시에서 추락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를 추모하는 팬들이 LA 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스 센터에 모여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도 추모로 막을 올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도 오늘의 방탄소년단을 일깨 한 강력한 지지자들인 아미도 27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서 그래미가 열리는 스테이플스 센터는 오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20년간 뛰었던 레이커스의 홈 구장이며 현재 센터 주위에서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인에 대한 예우의 의미로 많은 해외 팬베이스들은 그래미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이런 NBA의 전설을 향한 전 세계적인 애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계속 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면서 그 애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런 비보에 좀 놀란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고인에 대한 예우로 우리도 좀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문화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